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위생곤충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관한 정보는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위생곤충인데 여기 그려져 있네. 위생곤충. 그럼 이거를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위생곤충인데 이거 너무 그려놓고 하게 되면 좀 그림이 그러니까 뭐가 끄고 이거 설명하고 나서 보여줄게요. 그럼 위생곤충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건데 아까 거기 빔 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림을 아까 같이 본 걸 이제 빔 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뒤부터는 자세한 것들은 뭐가 되는 거 전자칠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몇 페이지서부터냐면 한 6시간째부터는 거기 곤충들 그림 같은 거리가 칠판에다 빔을 쓰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전자칠판을 가지고 뭐가 되냐 그러면 할 거예요. 그럼 전자칠판에다 내가 설명을 하면서 필기도 하고 그럼 본인들도 그때 실기책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책에다 본인들 내가 전자칠판에서 체크하는 것들을 거기다 체크하고 그러면서 필기 끝난 다음에 또 실기할 때는 똑같은 걸 또 봐요. 그렇지만 이제 두 번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필기 때 했던 것들은 한 번 들었기 때문에 더 쉽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생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도 곤충 같은 경우에는 필기 때 보고 실기 때 보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필기 때 그림을 안 보면 뭔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가 된 필기 첫 시간 같은 경우는 곤충을 하나만 보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거 있잖아요. 이게 곤충이에요. 하나 여기 있네. 이거 하나만 보기 때문에 빔을 쏜 거고 나중에 자세히 이거는 이제 큰 유형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나중에 곤충을 전문 전공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치면 돼요. 그럴 때는 자세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전자칠판에서 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위생곤충이라는 거 이건 조금 이제 다시 이제 설명할 것이고 위생곤충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위생곤충은 이거 그냥 뜨는구나. 위생곤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의가 내려지는 거냐면 첫 번째 줄 보세요. 위생곤충의 정의는 첫 번째 보게 되면 그 줄 끝에 우리가 직접 그래 사람을 직접 물어뜯든지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직접 또는 물어뜯는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물어뜯어서 우리가 혈액을 먹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모기 있잖아요. 요즘 모기 좀 많지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하드 소독을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질병 같은 것들을 옮기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곤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서울 같은 데는 바퀴 같은 것들 있죠. 간접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질병을 옮기는 건 소화기, 공중보건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바퀴도 있는데 또 우리가 혐오감을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냥 우리한테 해롭게 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늘에서 냄새라도 더럽게 풍긴다. 그럼 뭐예요? 아우 더러워 죽겠네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명 뉴센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랬을 때 우리가 노린재라고 하세요. 시골 학생들은 알 텐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어디 가서 여기 보게 되면 시골 보게 되면 이렇게 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를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갖다가 톡 건드려 그러면 이게 더 구부러져 이렇게 원래 찌뜨랗게 이렇게 됐다가 여기 털이 숭숭 있는데 건드리면 쏙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 비슷 반달 비슷하게 그러면서 냄새 엄청 풍겨 이런 것들도 우리가 뉴센스라 그러고요. 그리고 귀찮게 하는 것들 있죠. 깔따구 같은 것도 쉽게 말하면 하루살이라고 시골 학생들은 봤어요. 하루살이 뭐 깔따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를 흡혈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데 시골에는 이제 논둑 같은 데를 옛날에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게 되면 해가 질 무렵 보게 되면 막 앞에서 이렇게 알짱대는 거죠. 그러니까 알짱된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서 구창게 굴어. 그렇다고 우리를 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소름 끼치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구창게 하는 걸 뉴센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위생곤충 또는 의용곤충학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 위생곤충학 발달사 보세요. 그럼 위생곤충학 발달사를 보기 전에 위생곤충을 여기 그림을 그냥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위생곤충이라 그러면 절지동물들을 뜻하는 거예요. 절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잘라졌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마디가 잘라졌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용어 정의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그 절지동물이라고 했을 때는 곤충도 있고 또는 뭐 거미강에 속할 곤충강도 있고 거미강도 있고 그런데 곤충의 지금 정의를 얘기할 건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몇 페이지 있는 거 620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620페이지 본인들 필기체 그럼 이거가 필기에서도 이 그림을 봐야지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기에서도 똑같은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씩 본다고 보시면 돼요. 다 두 번씩 보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두 번씩 보신다고 보면 되는 건데
필기된 글이 많지 않잖아요. 따라서 아까 전자칠판을 보여주면서 본인들도 실기책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면 621페이지 그 그림이 지금 여기 비춰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의가 어디냐면 620페이지죠. 곤충의 외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곤충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거기 묶어서 중요 보셔주세요. 첫 번째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길고 원통이면서 원통은 이걸 뜻하는 거죠. 보면서 이제 이 거 잘라요. 곤충이라는 거. 근데 곤충하기 전에 절지동물이라는 걸 또 볼 거거든요. 그럼 이따가 조금 이따 이제 나눈 게들이 있다면 절지동물은 우리가 어떤 거냐는 말 그대로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절지동물 이꼴 환영동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되는 건 대표적으로 지금 곤충이 있다는 거죠. 곤충이 있고 그 다음에 진드기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진드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 곤충강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강목 나눌 때 곤충강은 말 그대로 곤충을 이걸 얘기하는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미강은 우리가 진드기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많이 다루는 위생곤충에는 일반적으로 곤충에 속하는 것도 있고 진드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진드기는 거미강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곤충은 곤충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곤충의 정의는 지금 여기 있는 말이 일명 해당돼야지만 곤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들이 뭐예요? 원통이죠. 이렇게 원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반딱 잘라진 거죠. 앞과 뒤, 앞이고 뒤에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리고 곤충이라는 건 거의 있다시피 이따가 볼 건데 말 그대로 머리통 있죠. 이렇게 머리통. 머리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흉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머리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흉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가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된다? 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부가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뚜렷해야지만이 곤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곤충은 그럼 머리통,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배 부분이 뚜렷하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야지만이 곤충이라는 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곤충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가슴을 우리 여기서는 흉부라 그러는데 어떤 거는 여기까지 내려간 것도 있어요. 저게 배인가 그런데 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흉부는 다리가 있는 곳이 흉부예요. 그래서 가슴에는 우리가 우리로 말하면 가슴 그런데 여기 흉부 그런 거죠. 머리통 그다음 흉부 복부 본인들도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 정의가 있고 오른쪽에 있죠. 그럼 본인들이 이걸 가지고 실기 때는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필기 때는 지금 얘기했던 뜻을 가지고 찾는 거라는 거죠. 그럼 곤충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부와 머리통과 흉부와 복부가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흉부는 몇 절로 나눠지는 거냐면 세 개로 나눠지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 어떻게나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전용이라 그러는 거죠. 그럼 전용이 편편한 바닥이니까 전용 배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벼룩 있지요. 벼룩은 패스트 넘겼다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이 벼룩에는 질치가 있어요. 질치는 말 그대로 참빗 알죠? 참빗. 참빗 아세요? 참빗. 머리빗 그치. 그렇게 생긴 건 질치라 그러는데 이 질치가 여기 턱 밑에 있는 협질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용에 있는 전용출치가 있어. 이렇게 전용출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출치가 있는 벼룩이 있고 없는 게 있고 협질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이거 가지고 벼룩의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벼룩 모양을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이것을 뭐 사람 벼룩이다 그 다음 열대주 벼룩이다 유럽 벼룩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래서 곤충 같은 경우에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파리 같은 경우에도 이 날개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날개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거를 심액이라 그래요. 사람으로 말하면 심줄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구부러졌냐에 따라서 일명 뭐가 되냐 지파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팽팽하게 됐으면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딸들은 뭐가 돼요? 어리지요. 아기 지파리 꼴 딸 지파리 똑같은 건데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팽팽해요. 그런데 지파리 같은 경우는 똥을 하도 먹다 보니까 늙어서 꼬쭈글쭈글하단 말 이렇게 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액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구부러졌고 어떻게 구부러졌냐에 따라서 날개에 따라 틀려요. 외관으로 보면 똑같지만 그런 걸 가지고 나눈다는 거죠. 그럼 일단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전용 그러니까 가슴도 앞가슴 중간가슴 뒷가슴 그거예요. 그럼 여기 전용에 뭐가 있어? 다리가 있어. 이렇게 다리 있지. 이렇게 앞다리. 그럼 전용에 있는 걸 뭐라 한다? 앞다리. 중간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중간다리. 뒤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뒷다리. 그럼 어떤 것들은 여기까지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흉부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있어 다리가 끝까지 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양으로 보면 저게 배 아닌가, 그런데 다리가 달렸다면 다리 달린 곳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흉부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정의를 알아야지만이 그림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본인들도 거기다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다리가 앞다리, 중간다리, 뒷다리. 그럼 곤충은 다리가 몇 쌍이에요? 두 쌍이에요? 세 쌍이에요? 세 쌍 돼야 되는 거죠. 합치면 몇 개? 여섯 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곤충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도 체크하라는 거죠. 그럼 왼쪽부터 벌써 볼까요? 창호가 댕칭이죠? 아시겠죠? 그다음 곤충은 환절, 말 그대로 마디가 돼 있다는 거죠. 환절, 이걸 체절 똑같은 거죠. 다 이렇잖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파리를 한 마리 잡아보세요. 아니면 모기를 한 마리 잡아보던지. 또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 모기도 윙 하다가 보면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 잡아보게 되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원통이 됐잖아요. 원통이 됐지요. 파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더 자세히 보이지만 이렇게 됐잖아요. 마디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퀴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환절 이꼴 체절, 환절 이꼴 체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됐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부, 흉부, 복부가 뚜렷하게 돼 있죠. 이것이 없으면 곤충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두부에는 뭐가 있겠어요? 눈이 있고 촉각이 있고 구부, 일명 주둥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도 있고 여기 다 있잖아요. 이거를 일명 뭐라고 했냐면 보관, 단안, 눈, 초등학교 때 어디서 배우지요. 그 다음에 주둥이에는 소악, 대악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둥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촉각.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후각 같은 거 있잖아요. 뭐를 이렇게 막고 이러는 것들이 일명 촉각이 어떤 곤충은 되고 어떤 거는 촉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촉각, 촉수 이런 것들이 다 머리통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흉부에는 다리가 몇 쌍이다? 전용의 한 쌍, 중의 한 쌍, 후용에 뭐가 돼요? 뒷다리 한 쌍. 따라서 몇 쌍이 돼야 된다? 세 쌍이 돼야지만이 곤충이라는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곤충에는 부속지가 붙었어요. 여기 뭐가 있다? 여기 보게는 일명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항문이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똑같아요, 곤충도.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항문도 있고 산란하는 암컷 같은 건 산란관도 있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뭐 정자 같은 걸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식기도 있고 그 다음에 미모, 미돌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건 암컷이기 때문에 산란관이 있는 것이고 미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미모는 어떤 것이고 미돌기는 어떨 것인가 이런 걸 할 거예요. 수컷 같은 건 미돌기도 있고 암컷, 수컷 다 미모 같은 게 있다는 걸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항문 쉽게 말하면 우리 보게 되면 우리가 똥 누는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들이 일명 곤충인데 그럼 본인들 책에다가 뭐 체크하는 거냐면 일단 촉각 중요한 붙여주시고요. 촉각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통에 있죠. 두부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갖다 체크하시라고 촉각 중요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부, 흉부, 복부 반드시 외우시고 그런 다음에 미모 있죠. 미모가 이제 뭐라는 거냐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곤충 같은 거 구분할 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리에다가 세 쌍 있죠. 앞다리, 뒷다리, 중간다리 이게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요거는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기문이 있죠. 이렇게 꽁꽁 뚫은 거 이거. 이게 그래서 우리를 말하면 숨구멍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할 것이고. 그럼 곤충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우리가 보면 아시겠죠? 이게 곤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의 일반적인 특징은 왼쪽에 있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곤충을 얘기했고. 그런 다음에 그럼 곤충은 무슨 강에 속할 것이냐? 곤충강에 속한다는 것이 62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29페이지 보게 되면 곤충강은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저기 거미강은 어떻고 이런 거 있죠. 위생 절지 동물이라는 게 있죠. 절지라는 건 이제 마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29페이지. 근데 거기 갑각강이 있고 그 다음 분류해서 진해강이 있고 요가 살 건데 오늘 곤충은 어떤 건가를 윤곽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보는 거죠. 한 장 넘어가서 노랭이강이 있죠. 그 다음에 곤충강이 있죠. 지금 곤충강에 1번부터 여섯 번째까지 630페이지 지금 얘기한 거죠. 곤충강 말 그대로 곤충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많이 봤을 때 곤충강에는 바퀴도 있고 바퀴목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나번에 노린재도 있고 노린재 이꼴 뭐라냐면 반시목 그런데 여기는 빈대가 있고 이목이 있지요. 내가 이가 옮기는 것이 공중보건학에서 발진대푸스를 했지요. 그럼 이목에 속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펄이 있지요. 펄 우리가 보게 되면 땡벌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왕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말벌 같은 거 내가 지난번에 뭐에 쏘였는데 지금까지 가렵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631페이지 보게 되면 펴룩에 속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펴룩목. 그런 다음에 아번에 보게 되면 파리도 파리목에 속하고
모기도 파리목에 속하는 거예요. 모기도 파리목에 속하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쌍시목 그래요. 그럼 지금 곤충왕에 들어가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공중보건학에서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곤충왕에 속하지요.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뭐가 되는 거냐면 거기에 양가를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거미강이 있지요. 근데 거미강은 우리가 보게 되면 진드기가 여기에 속하지요. 앞에서 공중보건학에서 양층병 이걸 쯔쯔가면 10병은 어디에 속한다? 털진드기가 옮긴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로키산후관열은 참진드기가 옮긴다 이런 말인지 할 거고 우리가 앞에서 가을철 풍토병도 얘기했지만 경란형을 얘기했던 거지요. 그럼 경란형은 로키산후관열 알을 통해서 간다고 얘기했던 거지요. 로키산후관열은 참진드기가 옮기고 털진드기 이꼴 양층병은 뭐가 되는 거냐? 털진드기가 아니고 우리가 양층병 이꼴 쯔쯔가면 10병은 털진드기가 옮겨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진드기맥의 재결은 우리가 보게 되면 공주진드기가 옮겨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름은 공중보건학에서 했지만 어떤 진드기가 옮긴다는 건 여기서 한다는 거죠. 거기 있네 진드기목. 근데 진드기목은 다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뇌쌍이죠. 다리 아니 뇌쌍이 아니고 거기 다리가 네 쌍의 다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곤충은 세 쌍, 일명 여섯 개가 되지만 우리가 거미강에 속하는 진드기는 몇 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네 쌍이니까 여덟 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네 쌍, 일명 여덟 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곤충과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곤충 모양은 대충 봤지요? 그럼 대충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자세히 할 것이고 그림을 여기다 그리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본 거라는 거죠. 그럼 본인들 책에다 체크했으니까 이제 대충 윤곽은 알 수 있겠지요. 그럼 다시 600페이지로 와보세요. 600페이지 와가지고 아까 전 페이지를 얘기 안 했구나. 위생곤충아 600페이지 보게 되면 그럼 이제 거기서 위생곤충이라는 말은 대충 어떤 뜻인지 알아뒀지요. 그리고 전용에는 나중에 보내겠지만 찬빛같이 생긴 거 이런 것들이 일명 전용 질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주둥이 밑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염처럼 난 것을 일명 뭐라냐면 협질치 그래요. 이게 있는 벼룩이냐 없는 벼룩이냐 벼룩에선 상당히 실기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뚜렷하게 전용 중용, 후용, 그 다음에 그 머리통, 두부, 흉부, 복부 이런 걸 알아두라는 거죠. 그럼 모양은 대충 봤고 그 다음에 네모 2번에 보게 되면 위생곤충학 발달이 이제 어떻게 됐나 보는 거예요. 쉽게 말라리아는 누가 옮긴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상, 중은 누가 옮긴다 그랬나 이런 것들 역사를 본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연도까지 볼 건 없고 그 영어가 1878년 연도까지 볼 건 없는데 만순이라는 학자가 뭘 얘기했냐 그러면 우리가 사상충이 일명 모기체내에서 감염 상태에서 발육하면서 옮긴다. 이렇게 증명한 사람이 누구다? 만순이지요. 그래서 공중보건학에 사상충은 발육형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모기는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아직 안 했지만 일명 토코스모기가 옮겨요. 그럼 공중보건학에서도 토코스모기, 여기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토코스모기 그런다는 거죠. 아데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순모기 속인데 여기서도 할 거고 거기서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일명 처음으로 사상충은 모기 체내에 들어가서 일명 발육형이라는 게 뭐예요? 모양이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옮겨진다고 정의한 사람이 누가 된다? 만순이라는 사람이고 양가로 두 번째 보세요. 로즈 있지요. 로즈는 중요 표시해주시고 말라리아 전파를 밝힌 사람이에요. 로즈가 뭘 했다? 학질 모기 이꼴 말라리아 그랬지요. 그런데 거기 영어 아노펠라스가 일명 아노펠라스 속 그르기도 하고 이거를 중국 얼룩날개 모기 속 그르기도 해요. 근데 아노펠라스 속은 우리나라에 말라리아 모기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거를 말라리아 모기소 이꼴 중국 얼룩날개 모기소 영어로 그냥 읽으면 아노펠라스소 그러는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옮긴다고 누가 정했다? 로즈 무슨 장미 같아. 로즈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시몬드 있죠. 그 영어 그럼 한글로 써놓고 하던지 시몬드라는 사람은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흑사병 전파를 밝힌 거예요. 흑사병 이꼴 뭐가 된다? 패스트지요. 그러면 흑사병 이꼴 패스트를 우리 어서 언급했어요.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했죠. 그러면 흑사병이 저 유럽 인구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죽였던 그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어느 시기? 여명기 중세기. 중세기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중세기라고 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이제 검역시조가 되니까 중세기를 찍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나요. 인류가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전염병을 찾아라. 그럼 뭘 찾는 거예요? 이거예요. 패스트가 되는 곤충학에서는 또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래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현대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건 코로나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치사율이 70, 80%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가 치료약 같은 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4명 중에 1명 또는 어떤 책에는 3명 중에 1명이에요. 착오를 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40일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난리가 났겠죠. 지금은 우리가 보게 되면 몇백 명 중에 1명이 죽어도 난리 나겠는데 0.몇%가 되더라도 난리 치는데 세상에 70% 80%야 걸리면 거의 다 죽어.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서 인류가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우리가 전염병이 어떤 거냐는 패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가 되는 인류에 또 피해를 가장 많이 준 거죠. 전염병 위에서. 그리고 검역의 시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럼 이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흑사병이고 패스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그림이 안 나오면 또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리아 같은 거 있죠. 말라리아는 우리가 모기가 특징이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작은 빨간지 모기 꼴 일본 내용 모기 일본 내용으로 옮기는 걸 뭐라 그래요? 작은 빨간지 모기인데 이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일본 내용으로 옮기는 거라 유충부터 틀려요. 알부터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리아 모기 같은 경우에는 부레라는 소리 들어봤다 그랬죠. 부레. 부레가 우리가 물고기 잡으면 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 여기 속에 이렇게 풍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뜨는 거예요. 뜨는 건데 우리가 보게 되면 말라리아 모기 같은 경우에는 알부터 이렇게 분황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분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황이 있다는 건 불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요. 그러니까 알이 일명 뜨니까 모두 떠요. 유충도 뜨겠죠. 그럼 이제 물이 있다면 말라리아 모기는 말라리아 모기 있고 학질 모기 똑같은 거예요. 하루거리 머리도 똑같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럼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들은 여기에 이렇게 내가 입체적으로 못 그려서 사람같이 그냥 떠요. 유충도 이렇게 떠. 이렇게 떠. 뜨니까 봐보세요. 알도 드러나 있었고 그 다음에 유충도 드러나 있었고 그럼 허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니까 성충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충이 되면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좀 일어나서 걷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럼 성충 같은 경우에는 이걸 벽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충은 우리가 각도를 가지고 이거를 입체적으로 그래도 못 그리니까 각도를 가지고 매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각도 우리가 보게 되면 45 내지 90도 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유충 알도 일명 알 도 뜨고 이꼴 충난도 뜨고 그 다음 유충도 뭐가 돼요? 뜨고 그 다음에 성충은 뭐가 되는 거야? 각도를 가지고 성충은 각도를 가지고 휴식을 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본 내용은 또 반대가 돼요. 일본 내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해 줄 거예요. 일본 내용 같은 경우는 뗏목처럼 알을 낳아요. 뗏목처럼 다니는데 뗏목처럼 뗏목을 어떻게 그럴까? 여기서 보게 되면 뗏목이 여기 알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뗏목 있죠? 뗏목 있잖아요. 이렇게 낳는 것이 이거는 말라리아 모기의 특징이고 그 다음 일본 내원 모기는 알을 뗏목처럼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뗏목처럼 이렇게 나요. 그랬는데 이거는 분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유충은 매달 이게 물이면 물이면 이거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말하면 모가지 그러지만 모가지가 아프겠어. 이렇게 매달리니까 이렇게 다리를 거꾸로 물어다는 거 모가지가 아프겠죠. 그러면 매달리냐고 했으니까 성충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충은 이건 이제 유충이죠. 유충이고 성충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벽이 있다 그러면 너무 모가지가 잘라져 나가는 것 같이 아프게 해야 되니까 성충은 또 우리가 수평으로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이게 일명 그래서 이 성충은 우리가 이렇게 유충은 이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외우면 돼요. 나중에 아는 거 알려줄 거예요. 이거 상당히 잘 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실기가 싸기 때문에 실기가 재밌어요. 그 지겹지도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라리아 모기는 분황이 있고 나중에 할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여기 이론만 누가 옮기나 로즈가 뭐 했다 이런 것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려본 것이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는 유충도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그 다음에 알도 수평으로 뜨니까 얼마나 등짝이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성충 뭐가 돼? 이거 각도 그린 거예요. 내가 잘 못 그렸어요.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쉬어요. 그러니까 벽이 있다 그러면 입체적으로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 그리지 이거 하겠냐고 각도를 가지고 앉는다는 거 휴식할 때 성충은 성충은 그렇다는 것이고 일본 내 엄마 같은 경우에는 뗏목처럼 알을 낳아요. 뗏목처럼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유충은 매달려요. 이렇게 거꾸로 물이 따르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다리라면 다리를 걸고 거꾸로 매달리니까 모가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유충 그리고 성충은 목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매달리냐고 했으니까 성충이 되게 되면 수평으로 휴식한다.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지는 거죠. 그림도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쉬워요. 그래서 이 곤충은 의외로 쉽다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단순하게 외우는 거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외울 거니까 얘기한 거죠. 그럼 이제 말라리아도 했고 흑사병도 했겠죠. 흑사병은 누가 했겠다? 시몬드. 중요해 보셔주시고 시몬드라는 학자는 흑사병 이꼴 패스트르가 옮겨진다는 거를 밝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웰터 레드죠. 영어가. 한글로 써놓고 외우세요. 웰터 레드는 황열은
확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에집트 순모기가 옮긴다 그랬었지요. AEDS가 일명 순모기소예요. 순모기소. 그 다음에 그 영어 에집트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카 바이러스가 이집트 모기가 옮긴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사에서 기자들은 이집트 그러지만 원래 이걸 에집트 순모기 그러는 거예요. 에집트 순모기 이꼴 이집트 순모기 똑같은 거예요. 그럼 황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황열 옮기고 아데스 에집트 모기가 아데스는 순모기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된 사상충 아까 그랬었죠. 사상충은 토코 순모기인데 그것도 아데스 속이에요. 순모기 속에 속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건 이름이 토코예요. 나중에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전파한다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니콜 있죠. 니콜은 일명 발진티프스를 전파한다. 발진티프스 이가 발진티프스를 옮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콜은 그럼 발진티프스는 이가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는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참깨 비슷하게 생겼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실기 가서 할 거예요. 그림 같은 것들이 있고 근데 지금은 이를 실제로 볼래도 봐요? 없어요. 없으니까 못 보지요. 근데 이제 전자출판 가서 보여줄 거라는 거죠. 니콜이라는 학자는 이는 발진디프스를 옮긴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레랜드는 아데스속 모기가 일명 아데스는 순모기속을 뜻하는 거예요. 아데스속은 우리 아직 안 해서 그래. 뒤에 가면 모기 자세히 있단 말. 아데스라는 것은 순모기속 그래요. 그럼 아까 거기 말라리아 거기 ANPHELS는 뭐라 그래요? 아노펠라스 속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아데스 속이 댕겨를 옮긴다.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레랜드가 댕겨를 옮기는 아데스 속이나 그 다음에 황열을 옮기는 아데스 속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데스 에집트 모기 일명 이집트 수모기는 댕글도 옮기고 똑같은 모기가 황열도 옮기고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럼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고 황열에 감염됐으면 황열을 옮기고 댕글에 감염됐으면 댕글을 옮기는 거예요. 똑같은 모기예요. 알 수 있겠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이제 옮기는 거 얘기했지요. 근데 외워야 될 것이 양가루 두 번째 로즈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시몬드는 그 유명한 흑사병 이꼴 패스트를 옮긴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또 본다면 황열도 받으시고 발진디프스도 받으시고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곤충의 가해 방법에는 첫 번째 보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서 직접 피해가 있죠. 이거 공중보건학과 비슷하죠. 직접 피해가 있고 양가로 두 번째 간접 피해가 눈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기적 전파 생물학적 전파 우리가 전파해서 일명 병원체 전염병 옮기는 거에서 병원소 두 번째 병원소로부터 병원체 탈출 공중보건학에서 네 번째 전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새로운 숙주의 침입 여섯 번째 신숙주의 감성화 면역에서 전파 네 번째가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간접 전파에는 생물이 옮기면 생물 전파 그 다음 무생물이 옮기면 무생물 전파 근데 생물 전파에서 기적 전파와 뭐가 있다 생물학적 전파 지금 이거죠. 양가로 두 번째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바퀴 쭉 돌면 의외로 쉽다고. 왜 그러냐면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학 했던 거죠. 그런 간접 전파가 있고 한 장 넘어가서 또 뭐가 있어요. 기생충의 중간숙주 역할을 하게 돼요. 곤충이. 기생충의 중간숙주도 하는 것이 우리가 곤충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럼 이제 보자고. 첫 번째 곤충의 가해 방법에는 직접 피해는 말 그대로 뭐라 하겠어요. 물어뜯거나 이러겠죠. 물어뜯는 걸 뭐라 그래요. 기득 외상이죠. 물어뜯는 거. 그럼 첫 번째 1번부터 다섯 번째까지 묶어서 이름부터 일단 중요 붙여주세요. 직접 피해는 기계적 외상이 있고 두 번째 2차 감염이 있고 세 번째는 인체 기생이 있죠. 인체 기생하는 게 있고 그래서 기계적 외상과 인체 기생은 반드시 뜻도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 표시했고요. 네 번째는 독성물질 주입도 있고 다섯 번째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게 있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럼 기계적 외상에는 절지동물 중에서 쉽게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우리가 등에는 못 봤다 하더라도 목이 있죠. 목이. 벼룩은 이 학생들도 못 봤을 거예요. 나도 벼룩에 물려보진 않았어. 근데 옆에서 보게 되면 사람한테는 벼룩이 우리 시골이지만 이제 나도 그래도 옛날 뭐 50년대 60 그럴 때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벼룩을 쥐한테는 봤어요. 근데 나한테 온 거는 못 봤거든. 근데 쥐들을 우리 때는 많았기 때문에 쥐잡기 운동을 했거든. 그럼 쥐들이 죽을 때 보게 되면 거기서 벼룩들이 막 있는 게 봤거든요. 그럴 때 검붉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검붉은 색이라 보다 밤색 있죠. 붉은 밤색이에요. 근데 이 벼룩은 뜀박질을 자라는 것이 아니고 팔딱 뛰어요. 그 몸에 벼룩은 몸에 100배를 뛰어요. 100배를 뛰니까 우리 왜 옛날에 육상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이상한가? 넓적다리가 누구의 다리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명 벼룩의 다리는 이렇게 해요. 곤충을 해서 의외로 재밌어요. 다리를 한 짝을 떼대한 다리를 갖다 놔 이렇게
라떼에 대한 다리를 갖다, 이거 다리야. 이 다리 갖다 놓고 이것은 어느 곤충이냐 그래요. 그럼 이게 다리거든. 그러니까 필기 실기를 봤어야 보는 거예요. 그럼 넙대에 대한 다리가 누구 뭐 허리만보다 더 굵다 이랬죠. 넙적 다리가. 그러면 벼룩을 찾는 거예요. 왜? 벼룩은 참깨같이 생겼는데 색깔은 크기는 이제 그건 그만해요. 이는 참깨같이 생겼지만 색도 비슷하다 그랬죠. 근데 벼룩은 진한 밤색이에요. 밤색인데 큰 거는 참깨처럼 그렇게 크게 깨소금 만들 것처럼 커요. 근데 다리가 넙적 다리가 자기 몸의 백별들이니까 가장 굵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 한 짝 떼어다 놓으면 이렇게 다리 한 짝 떼어 놓으면 이거 무엇이냐? 이거 벼룩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벼룩은 뭐가 되냐면 흡혈하거든요. 숙주 선택이 엄격하지 않아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별게 다 나요. 웃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지동물에는 모기가 있고 벼룩이 있고 진드기 있죠. 이런 것들이 진드기는 양층병 이꼴 쭈쭈가미시병을 옮기는 진드기는 우리가 털진드기인데 유충 때만 흡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몸살 감기랑 비슷한데 나중에 딱정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아 이거는 양층병 있고 쭈쭈가미시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외에 등에도 있죠. 이런 것들이 흡혈할 때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거 말 그대로 상처를 내는 거죠. 상처를 내고 물어 뜯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기가 물으면 금방 뭐가 되는 거 이렇게 가렵고 그럼 긁으면 되는 거 이렇게 긁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긁으면 빨개지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내는 거예요. 들어가서 상처를 내는 것이 그게 외상이라는 거죠.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감염은 물린 상처에 잡균들이 들어가는 거죠. 잡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 이것들을 뭐라 그래요? 2차 감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체기생 아까 중엽시라든가 인체기생은 파리유충은 위 또는 피부에 기생하여 구더기증 이꼴 승저증을 유발을 해요. 끊어보세요. 그러면 구더기증 이꼴 승저증을 유발하는 것은 뭐가 된다? 파리예요? 모기예요? 벼룩이에요? 파리예요. 파리가 옮기는 게 승저증인데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승저증 이꼴 구더기증인데 공중보건학에서도 승저증을 어떤 게 옮긴다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직 문제를 안 풀어졌지 파리예요. 근데 파리는 여러 파리가 있어요.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지파리예요. 지파리가 잡식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는데 파리도 딸지파리 같은 경우는 똥만 먹지 밥을 안 먹어요. 사람 밥에 안 앉아요. 그러니까 이런 딸지파리 같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생리가 똑같아서 이름 붙여놓은 거야. 딸지파리는 나중에 이제 특징 가면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 애들이 장난감 가게 가다가 장난감 보면 안 가죠. 들어 눕죠. 나 사달라고. 이 딸지파리 이꼴 아기지파리 똑같아요. 가다가 날라가다가 딱 써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 웃기지 않냐고. 애들 왜 딱 멈춰가지고 나 뭐 사주세요 이것처럼 날라가다가 공중에서 딱 멈춰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 특징 가지고 있는 거 뭐가 되는 거예요? 딸지파리 꼴 아기지파리예요. 이것은 똥만 먹지 밥은 안 먹어요. 밥은 안 먹으니까 똥도 먹고 밥을 먹어야지 옮겨지는 거죠. 똥 속에 있는 걸. 그러면 딸지파리는 소화기를 전염시킬 확률이 낮아요. 낮다는 거죠. 그럼 뭐만 먹는다? 똥이나 소똥이나 사람똥 이런 거 먹는다는 거죠. 근데 지파리가 웬 잡식을 다 먹어요. 밥도 먹고 똥도 먹고 코도 먹고 먹기 때문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구더기증은 지파리가 옮기는 것도 아니고 아기 지파리가 옮기는 것도 아니고 승저증을 옮기는 파리가 있어요. 구더기증을 옮기는 파리가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사람한테 승저증을 옮기는 파리가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에서 보잖아요. 항문 같은 데서 보면 아주 더럽지만 파도파도 막 구더기가 나오죠. 구더기 어떤 거 알지요? 밥 먹고 금방 먹고 구더기증 얘기하니까 좀 비유가 침이 뱉어지려고 그러지만 내가 꾹 참고 있는 거야. 그런데 파도파도 나오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것들이 승저증이고 구더기증이에요. 어디 가서 이럴 거냐면 뒤에 가서 있어요. 승저증이고 구더기증을 유발하는 게 뒤에 가면 또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볼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큰 윤곽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괄적인 걸 지금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승저증은 어떤 것이 옮긴다? 일명 파리인데 이것들은 인체기상인데 지파리가 아니고 승저증을 옮기는 파리는 별도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끊어보시고 옴진드기, 모낭진드기, 모래벼룩 이런 것들은 피부에 기생해서 옴을 유발하고 구진, 일명 구진이 빨갛게 돼서 동그랗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옮기고 그래서 옴 걸렸네 이런 것들을 옴진드기가 일명 기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드름진드기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이런 거 모낭진드기 꿀 여드름진드기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다 그림 같은 것도 볼 거예요. 그 다음 모래벼룩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피부에 기생하면서 옴을 유발하고 구진 빨갛게 동그랗게 되고 그 다음 농포라는 게 고름 비슷하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독성물질 주입에는 물리거나 쏠 때 하는 건데 동나방에는 동모가 있어요. 그래서 동모가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또 실기나요. 동나방은 독을 뿜거든. 그래서 나방 맞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엄마들이 쌀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7월 말 8월 달 되게 되면 뭐예요? 쌀에서
애벌레 생겼다 나방 막 그렇게 돌아다니죠. 무슨 뭐 저기 뭐 그게 뭐야 나비처럼 다니잖아요. 근데 동나방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보다 그거보다 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방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동나방이 방에 들어왔다 그러면 동무가 있으니 파리채로 막 휘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이제 실개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동무가 동나방에 딱 앉았다 그러면 이것은 추광성의 햇볕을 아니 불빛을 좋아해요. 불을 끄고 바깥에다 불을 켜놓든지 전등을 바깥에 켜면 그걸로 유도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물수건이나 물티슈로 살포시 가서 잡아야지 파리채로 휘두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파리채로 휘두르면 동무가 다 우리가 보기에는 퍼져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쉽게 알러지 비슷하게 두드러기 같은 거 나고 빨간 구진 같은 거 생겨 이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나방은 어떻게 잡는 것이냐, 그것이 실개예요. 막 파리채로 잡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그 파리채로 휘두른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에 불을 추광성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불을 켜놓으면 글로 내쫓는다든지 그 다음 물수건이나 물티슈 가지고 살포시 잡는 것이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동나방도 나중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피부에 접촉할 때 그런 거고 다음 주 보게 되면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거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펄도 있고 펄 맞지요? 벌 보게 되면 말벌 있잖아요. 말벌은 상당히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어떤 학생이 말벌 키운 학생이 아니고 벌을 키운 학생이 있었어. 근데 그 학생은 상당히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 학생이 무슨 식품 식용과가 아니고 식품 무슨 제조과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 학생이 벌을 키우는 거야. 벌을 키우고 여러 가지 알바도 하고 자격증을 위생사도 따고 딴 것도 따고 그래서 2학기 때 바로 취업이 된 거예요. 저기 농산물 무슨 저기 그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무지 성실하게 살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둘이라 그냥 뭐 대충대충 사는 학생도 있지만 아닌 학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벌을 이제 집에다 키우는데 말벌이 그 벌들을 잡아먹으러 온대요. 그래서 그 말벌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온 거야. 우리가 이제 말벌 하니까 실물을 나한테 가지고 온 거야. 그랬는데 우리 그림과 똑같아요. 그래서 난 말벌을 그 학생이 가져와서 봤어 실제로. 그런데 말벌은 상당히 이쁘게 생겼고 뭐라 그러더나 보더라도 눈으로 보더라도 탄탄하게 생겼다 그러나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벌 그림 같은 경우에 잘 나요. 우리 실기 보면 나중에 말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뭘 옮긴다? 독성물질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벌은 남을 쏠 때 자기가 죽을 각오라고 쏘는 거예요. 침이 빠져나가면 죽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벌 같은 경우는 침이 하나인데 말벌 하면 몇 개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말벌에 쏘게 되면 죽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말벌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지난번에 그 말벌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왜 우리가 시골에 엄마 계신데 벌이 많은가 봤더니 꽃이 폈더라고 옆에. 그럼 무슨 꽃인지 모르는데 큰 나무에 난 저녁 때 보니까 뭐가 팽팽해. 뭔가 봤더니 그 꿀 해가지고 하려고 그 벌들이 모인 거예요. 세상에 수천 마리가 붙어서 맹맹거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네 집 거기서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뭘 실으라는데 이놈은 벌이 와가지고 맹맹거려서 사람 막 이제 이렇게 휘둘렀어. 무서우니까 나를 물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벌이 오면 가만히 있어야 된대. 근데 물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순간적으로 막 설지. 그러면 더 덤벼든다네. 자기를 해코지 알고 할 것 같아서. 근데 여기 물은 거야. 근데 그 벌이 이렇게 들어간대. 그러면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땐 그걸 모르고 이렇게 눈팅이가 방팅이가 되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바로 보니까 침이 꽂혔더라고. 얼른 뺐더니 붙진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가려운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일명 독성물질 주입하는 거 뭐가 된다? 벌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독거미, 전갈. 전갈 이런 것들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아프리카 같은데 뭐 전갈에 물려 죽었다 이런 말 들어보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알러지성 질환이죠.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 그때 진먼지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는 나중에 할 건데 우리를 흡혈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데 많이 생기느냐? 우리가 침대 같은 데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습도만 없으면 되는데 우리가 같이 침대 생활하지요. 그래서 옛날처럼 한옥처럼 이불을 갰다 하는 것들이 위생적인데 그렇지 않고 서양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 깔아놓고 그냥 또 자 이러다 보면 진먼지 진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먼지 진드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베개 한번 비면 2주일치 먹을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먼지 진드기는 다행히 흡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먼지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진드기들은. 그리고 내가 가려울 때 붓 긁잖아요. 이렇게 붓 긁잖아요. 그럼 붓 긁을 때 여기서 비듬 같은 거 떨어지죠.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알러지성 질환 같은 것도 유발하고 비염 같은 것들이 다 알러지성 질환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퀴, 깔따구 그랬지. 그럼 잘 들어보세요. 깔따구는 뉴스스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지금 직접 피해서 우리가 알러지 유발한다 그렇게 깔따구 그랬지요. 그럼 깔따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러지를 유발한다 이것보다는 한 장 넘어가서 뉴슨스로 주로 하거든. 그럼 뉴슨스라는 것이 그 뒤에 가보면 뉴슨스는 사람한테 거기 보게 되면 질병을 매게 하지 않고 다섯 번째 있죠. 질병을 매게 하지 않고 불쾌감과 불결과 혐오감, 공포감을 주는 거를 뉴슨스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가 돼요? 깔따구죠. 깔따구란 말에 중요 표시하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겠지요. 우리가 직접 피해서 알러지를 쌍을 유발한다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러지보다 귀찮게 한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깔따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깔따구는 뉴슨스의 대표적인 거예요. 주둥이가 퇴화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변하진 않아요. 사는 거는 한 이틀에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일주일이에요. 이거 왜 안 지워져? 여기 아까 습 물기가 있는 것 같더니 이 분필이 그렇구나. 깔따구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다리가 거인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 깔따구예요. 근데 주둥이는 태화가 돼가지고 나다만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긴 거 있죠. 거인 다리처럼 세 가지가 쭉 나와 있는 거. 다리가 이렇게 세 개 크게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 뒤에 이제 이렇게 뭐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깔따구예요. 깔따구 그림 이래요.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뉴슨스의 대표적인 거예요. 깔따구. 맡아놓고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알러지 질환 유발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직접 피해는 기계적 외상. 그 다음에 인체기생. 인체기생 같은 경우에는 승저증 같은 것도 있다는 거죠. 직접 피해는 물어 뜯는 거죠. 간접 피해는 공중보건학에서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파에서 직접 피해가 있고 간접 직접 전파가 있고 간접 전파가 있죠. 그럼 이 간접 전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계적 전파가 있겠고 뭐가 있어요? 중요 표시해 주시고 생물학 전파가 있죠. 이거 다 했던 거죠. 그럼 기계적 전파는 내가 뜻도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중보건학에서는 뭐가 되냐면 기계적 전파라는 거가 파리다 또는 소화기다 이렇게 짓지만 여기는 뭐가 돼? 뜻이 나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설명했죠. 예를 들어서 세균성 이질 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세균성 이질 똥이 있는데 여기에 세균성 이질 균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쉬젤라 다이센트라 그랬던 거죠. 쉬젤라 다이센트라는 어서 또 난다고 환경위생학에서 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먹는 물로 옮겨지는 거를 일명 수인성 감염병 그러거든. 그럼 내 손이 파리예요? 지파리? 그럼 이제 이거를 쭉 빨아들여. 그러면 똥물을 쭉 빨아들이면서 쉬젤라 다이센트라를 흡수하죠. 이게 빨죠? 그러다가 이 똥을 치웠어. 그러면 지파리는 똥도 먹고 밥도 먹어요. 치웠으면 음식물에 가서 딱 앉아요. 그 남의 밥을 양심없이 빨아먹으면서 조금 전에 먹었던 이 똥물 속에 쉬젤라 다이센테리 한 마리가 있다면 요거를 그대로 갖다 옮겨줘. 모양 숫자 그대로. 그래서 뱉으면서 밥물을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더럽게 먹어. 빨아먹다가 뱉고 빨아먹다 이게 습성이 더러워가지고 우리가 보기엔 아주 더럽게 먹는데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를 옮기는 거예요. 똥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호흡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옮길 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만 특히 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A라는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 이것이 뭐가 돼요? 기저점프가 되는 거죠. 중요 표시해두시고 그 다음에 증식이나 발육을 한다 안 한다 다음 주에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기계저점프예요.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 반 그냥 단순히 전달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파리와 가조성 바퀴죠. 가조성 바퀴는 우리가 집 근처에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독일 바퀴는 한 1cm 정도 돼요. 쬐끄만 거예요. 전국으로 다 있고 이질 바퀴는 한 4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독일 바퀴에 한 3, 4배가 돼요. 3.5인지 4cm가 되거든. 근데 이거는 또 이 머리, 이 흉부가 뭐가 되냐를 아까 그래서 흉부를 중요 표시해둔 거예요. 우리가 바퀴는 머리통이 이만큼이에요. 요만해요. 근데 흉부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흉부가 일명 뭐 같으냐면 저긴 줄 알아요. 저기 머리통인 줄 알아요. 그런데 흉부가 전흉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전흉에 우리가 이질바퀴 같은 경우에는 갈색 있죠. 갈색으로 나이테 뭐 들어봤어요? 나이테처럼 이렇게 갈색의 일명 모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흉 같은 것들을 잘 보라는 것이 나중에 이거가 머리통 같은데 아니에요. 흉부예요. 이런 것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질바퀴 같은 경우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집 근처에 사는 것들이 다 뭐가 되냐 하면 가주성 바퀴예요. 그래서 독일 바퀴도 있고 이질 바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집 바퀴도 있고 먹 바퀴도 있고 옛날에는 이질 바퀴와 독일 바퀴만 났었는데 지금은 집 바퀴가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 바퀴도 나요. 그럼 집 바퀴는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생리라 집에서 엄마들이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외출해서 돈 벌어오죠. 근데 엄마들은 집에서 아버지 기다리다가 또 모양도 내잖아요. 그럼 집 바퀴 암컷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 옷을 조끼처럼 입었어요. 뭔 내리냐고.
똑같아요. 이름 붙여둔 게. 그래서 연상기법을 하면 쉽게 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가주성 바퀴라는 건 바퀴를 다 뜻하는 거예요. 집바퀴, 그 다음 먹바퀴, 이질바퀴, 독일바퀴 다 뜻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바퀴는 아직 안 했지만 잡식이에요. 잡식이니까 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똥도 먹고 먹겠죠. 그래서 소화기를 옮기는 건데, 요즘 우리나라는 위생적이기 때문에 파리보다는 뭐가 많아요? 바퀴가 많지요. 그래서 소화기를 옮기는 것은 대표적으로 바퀴를 많이 내는 거죠. 같이 중요 붙여주고, 질환에는 소화기 질환 있죠. 소화기 질환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까 앞에서 공중보에 했다시피 A형 간염, 분변을 옮기는 거 다 차는 거예요. 콜레라, 그 다음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이 다 어디에 속한다? 일명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기계전파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학전파도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첫 번째 보게 되면 발육이나 증식에 의해서 그저 그때 인체에 감염시키는 거죠. 그런데 가범부터 라범까지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경란형이 있죠. 그럼 발육형은 뭐라고 했었어요? 수적으로 증식하는 거죠. 공중보건에 얘기했으니까 그냥 줄만 쳐도 되겠죠. 그러면 수적으로 증식하는 것이고, 발육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저 그때 단지 모양이 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이걸 또 잘라내니? 요만한 것이 들어가서 사상충이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만한 유충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만하게 변하는 것이 뭐가 된다? 파륙형이죠. 여기는 사상충과 루아루아증이 있다 얘기했던 거죠. 그럼 이제 증식형은 한 마리가 들어가서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100마리, 1000마리가 되는 그 기간을 뜻하는 거죠. 파륙형은 모양이 변하는 것이고, 발육도 하고 그러니까 증식도 하고 발육을 하는 건 뭐가 돼요? 파륙증식형. 대표적으로 어떻게 된다? 말라리아나 수면병, 채체파리가 옮기는 수면병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발육증식형은 증식도 하고 발육도 하고, 그 다음에 경란형은 뭐가 돼요? 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알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이거를 알 이꼴 뭐라고, 난소에서 알을 만드는 거죠. 난소전형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다 외우는 거죠. 어떻게 오래 썼어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증식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전파에서 공중, 이거 왜 진짜 안 지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을 전파해서 직접피해, 간접피해. 그런데 이 간접 이거잖아요. 간접에는 뭐가 되냐? 생물전파, 그 다음에 무생물전파, 활성전파, 비활성전파 이거죠. 여기에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에서 첫 번째 기계적 전파, 두 번째 생물학 전파 이거죠. 이거예요. 그럼 기계적 전파 공중보건학에서 이거예요. 이거란 말인 거죠. 기계적 전파 일명 A란 장소에서 B란 장소로 간다 이거죠. 그럼 나 여기에서 기계적에는 뭐 이거 진짜 왜 안 지우죠? 아까 볼 때 축축하대. 여기 보게 되면 기계적에는 A란 장소에서 B란 장소로 가는 거죠. 여기에 팔이나 뭐가 된다? 팔이나 일명 바퀴가 되는 거죠. 이거 가주성 바퀴. 바퀴, 가주성 바퀴 똑같은 거예요. 소화기를 옮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증식형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발육형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발육증식형이 있고, 아까 분필이 젖었은 것 같아. 축축하던 것 같은데, 이 축축해서 이게 젖었는지 이게 젖었는지 안 지워지네. 이게 발육증식형이 있고, 발육하고 증식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그렇고, 네 번째는 뭐가 돼? 네 번째는 경란형 이꼴 난소전형인데,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이거는 숫자가 뭐가 돼요? 한 마리가 100마리 가는 건데 거의 모든 곤충들이 증식을 해요. 근데 어떻게 어렸어요? 일단 첫 번째 페스트 이꼴 흑사병, 그 다음 모기가 옮기는 일본내염, 황열, 댕그열. 그 다음에 여기는 곤충학에서는 배설형이 지금 빠졌다 그랬지요. 근데 공중보건이 있다 그랬던 거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가 옮기는 발진디부스, 쥐벼룩이 옮기는 발진력, 그 다음에 이가 옮기는 재결, 이 세 가지 내우라는 거죠. 그럼 이 그렇게 하면 통과해요. 통과라고. 벼룩이 옮기는 페스트, 그 다음에 모기가 옮기는 일본내어, 황열, 댕그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설형에 속하는 발진디부스, 발식끼리 다 리케치하면서 발진디푸스, 발진열, 그 다음에 이가 옮기는 재결 놓고 나서 발육형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안 지워지네. 발육형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사상충 있죠. 사상충, 토코순무기가 옮기는 거. 사상충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사상충은 우리가 토코순무기에 이렇게 물리면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돼요. 그래서 코끼리 다리 같은 걸 갖다 놓고 실기에 다음 중 무슨 증상이냐? 사상충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떤 무기냐? 일명 토코순무기다 이거예요. 아데스 토코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사상충과 로아로아 사상충, 그것이 로아로아 사상충은 등에가 옮기는 건데 등에는 파리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파리인데 아랍인 모자 쓴 것 같아 나중에 실기 보면.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토코순무기 중간 모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발육증식형은 뭐가 돼요? 말라리아. 그 다음에 채체파리가 옮기는 수면병. 그 다음에 경란형은 뭐라 썼어요? 진드기들이 이 짓을 하는데 로키사농관열. 로키사농반열은 어떤 무기가, 어떤 진드기가 옮기는 거냐? 참하게 생긴 참진드기. 그 다음에 양층병이 꼴, 쯔쯔감식병은 털처럼 생겼다고 느낌 안 들어요? 양층병 아니야? 털이 붕숭붕숭한 털진드기 유충이 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명 진드기 매개 재결은
물컹하게 생긴 일명 물렁진드기가 있는데 이름도 웃겨요. 그걸 공주진드기야. 근데 얘는 한번 흡혈하면 6개월 거를 먹어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지독한 거죠. 그래서 곰탱이 같이 생겼는데 이름이 공주진드기야. 그리고 물렁진드기 똑같은 공주진드기 있고 물렁진드기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외우는 거죠. 이거예요. 공중 보냈던 거죠. 지금 이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생물학적 전파에는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다 외웠지요. 말라리아 있고 수면병은 채체파리가 옮긴다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 사상충 모기가 있고 그 다음 사상충은 모기가 옮기는 것이고 루아루어증은 등해가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식형은 패스티굴삽병 끊고 발진디프스 발진열 이가 옮기는 재결을 앞에다 써놨구나. 그 다음 내염하게 되면 1번 내염을 뜻하는 거예요. 1번 내염 황열된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란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알을 통해서 가는 거죠. 알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난소전이요 공중보건학에서 나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두 군데서 다 나요. 왜 공중보건 출제하는 사람과 곤충 출제하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보게 될 진드기과들이 이 짓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진드기들이 많이 이슈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가 상당히 잘 나요. 그럼 로키선홍 관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참하게 생긴 참진드기가 옮겨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층병 있고 찌찌감시병 어떤 거를 할지 몰라요. 현재 법정 명칭은 쯔쯔감시병이라 그러고 옛날 말로 말하면 양층병인데 또 이런 책도 있어요. 쯔쯔를 쓰쓰감시병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는 이제 쯔쯔 그러겠지만 공중보건에서 쓰쓰라 그러면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쯔쯔감시병 있고 쓰쓰감시병 양층병 똑같은 거. 이거는 털진드기가 유충 때만 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드기 매개 재결도 있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문제 풀다 보게 되면 뭐가 있잖아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이것도 참하게 생긴 참진드기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야. 살인진드기 그러기도 하지요. 그럼 이제 발육형과 발육증식형 다 얘기했지요. 됐지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기생충 중간숙주까지 하고 쉴 테니까 보세요. 기생충의 중간숙주에는 개벼룩 있죠. 중요한 표시도 있고 개벼룩은 어떻게 생겼느냐. 개벼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아까 요거를 중요 표시했잖아요. 이게 벼룩은 이제 머리통이라면 이게 이제 옆에 이렇게 수염처럼 있어요. 벼룩에는. 근데 벼룩은 팔딱뒤죠. 근데 이 주둥이 이 털처럼 생긴 거를 협질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전용에 있는 이 털을 뭐라 하냐면 빗처럼 생긴 거를 전용질치 그래요. 근데 개벼룩 이꼴 고양이 벼룩은 이 협질치도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전용질치도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쉬워요. 개벼룩 이꼴 고양이 벼룩은 협출치와 그 다음에 전용출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실기가 살 거예요. 그럼 장님 벼룩은 어떠냐? 장님은 어떨 것 같아요? 여기도 쉽단 말이에요. 이 질치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장님 벼룩은 눈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질치가 협출치가 뒤로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눈 밑에 있는 것이 뒤로 갔으니까 안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전용칠치는 잘 발달됐고 그 다음에 유럽 지벼룩은 어떠냐? 유럽 지벼룩은 어떨 것 같아요? 유럽은 일찍 뭐가 된 산업혁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면도를 싹 하죠. 면도를 싹 하니까 요게 없어요. 요게 없어. 협질치가 없고 뭐만 발달돼 있어요? 전용칠치만 발달. 이렇게 연상기법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 안 외워져요. 그럼 다 외웠네? 그럼 이제 개벼룩은 뭘 할 것이냐? 개벼룩은 첫 번째 기생충의 중간숙주 역할을 하게 돼요. 개조충을 유발을 해요. 그럼 개벼룩은 욕하는 거예요. 개조충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소조충 또는 외소조충의 중간숙주가 되기도 하는데 사람이 개벼룩을 삼키면 기생충에 감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기 가서 이게 나와요.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어.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다면 다음 주 어린아이가 걸릴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개조충이 걸린다는 거죠. 왜? 강아지 같은 거에 벼룩이 있거든. 그래서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애가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으면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 우리가 벼룩은 숙주 선택에 엄격하잖아요. 숙주는 이 벼룩이 빨아먹는 상대를 뜻한다는 거죠. 벼룩은 개부터 살다가 개가 죽으면 사람한테도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쥐한테도 가고 오기 때문에 숙주 선택이 엄격하지 않아서 누구나 다 빨아먹어. 살아있는 것들은 다 빨아먹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걸 얘기해요. 우리가 패스트를 유행을 한다. 그럼 쥐를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안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한테 다 와서 사람한테 옮기기 때문에 패스트가 돌 때 우리가 쥐를 잡으면 안 돼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쥐 실컷 뜯어먹으라고. 쥐를 다 때리잡으면 사람한테 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벼룩이 있는 거를 아나. 그리고 이 벼룩이 개벼룩이죠.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벼룩에는 개벼룩도 있고 유럽쥐벼룩도 있고 그 다음 장님벼룩도 있고 사람벼룩도 있고 그 다음 열대쥐벼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괄적인 걸 하는 것이고 실기까지 다 가야지 얘 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개벼룩은 개조청을 옮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에서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개벼룩을 삼켰다. 그럼 뭐를 옮긴다는 거예요? 개조청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거.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10분 쉬었다 나머지를 1시간 더 하고 이제 맛보기를 보고 나서 공정문 할 테니까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